인사하는 거 좋아해요. K 성대모사 해주세요. 내가 뭐가 있나? 근데 내가 유행어 이런 게 없어. 내가 딱히 히트버거 팟. 안 그거 맞지? 그건 내가 평소에 안 하는 거야. 그건 내가 평소에 안 하는 말인데. 아니 평소에 진짜 그거는 이제 방송에서 했던 거죠. 제가 평소에는 언니한테 치즈버거 사달라고 치즈버거라 하지 띠트버거라고 안 하기 때문에 은근 애교 없죠. 그죠? 실생활에서는 뭔가? 뭔가 생활 애교? 아, 근데 막 제가 막 지어짜는 애교는 안 하죠. 사실 내 띠트버거는 안 해요. 그냥 치즈버거라고 하지. K 성대모사는 애교밖에 없대. 아 그런가? 똑같대. 맞아. 아, 저는 평소에 되게 목소리도 낮고 이러니까 애교가 없다 생각했거든요.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실생활 목소리는 조금 더 차분한 것 같긴 해요. 치즈버거 너무 오랜만이래요. 아, 밥하고 해주세요래요. 언니가 해줄래 내 목소리로? 밥 먹었어요? 이거 멤버들이 엄청 옛날에 녹였는데 맨날 나만 보면 밥 먹었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말하기가 되게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말 좀 너무 많이 놀려가지고 좀 밥 먹었어요를 좀 줄인 적이 있어요. 아, 너무 놀리니까. 맞아요. 맨날 항상 인터넷 보면 짤이 다 이거밖에 좀 민망해서 너무 놀리더라고요 멤버들도. 그래서 요새는 먼저 물어봄을 당하는 것 같아요. K 밥 먹었냐 이렇게. 제가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놀리는 것도 다 애정이 있으니 놀리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네, 오. 언니분이시다. 네, 이제 들어오셨구나. 근데 저는 원래 책 그냥 평소에도 근데 밥 먹었냐는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언니한테도 항상 카톡 시작이 맞아. 밥 먹었어? 뭐 먹었어? 그거예요. 맛있었겠다. 먹는 얘기로 시작해서 먹는 얘기. 맞아요. 밥하고 맞는 것 같긴 해. 인정합니다. 밥이 근데 최고예요. 제일 중요해요. 제일 행복합니다.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해주세요. 내가 아까 언니네. 끌어내려. 오랜만에 뮤직뱅크 MC 톤으로 해보겠습니다. 큐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 안녕하세요 K 민지. 민지다. 오늘 K 생일입니다 여러분. K 축하해요. 아, 오랜만에 네 뮤직뱅크 MC 톤으로 해봤습니다. 아 아직 근데 10분 남았네요. 아직 생일 아니에요. 아직 생일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꽃꽃이 타임. 근데 예쁜데? 우리 잘했어. 언니가 얘기하는 동안 제가 언니가 너무 예쁘고 잘 만들었어요.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 콩글이랑 너무 잘 어울려. 콩글이야 색깔 딱. 콩글이가 지금 꼭 턱시도 있고 좀 고백하는 느낌이야. 딱 그 프로포즈하는 느낌. 생일 축하해요. 어머나 예쁘다. 여러분 예쁘죠? 이거 완성되니까 너무 예쁘다. 꽃다발 같아요. 색감이 너무 예쁘다. 우리가 색감을 좀 잘한 것 같아. 그리고 강아지 풀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그쵸? 이거 진짜 콩구리 색깔이랑 똑같아요. 느낌도 콩구리 털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 풀인가 봐. 너무 귀여워. 잘 만들었죠 여러분? 어때요? 언니랑 저의 작품입니다. 손재주도 프로급. 오 감사합니다. K다발 태엽남 대신 민지입니다. 민지님도 우유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저는 커피 우유 좋아해요. 아 맞아요 언니 그거. 그래서 항상 저희가 언니 우리 집에 오면은 삼각 커피 우유 꼭 사다. 그 마트에 잘 팔기 때문에. 편의점 잘 안 팔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언니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놔두거든요. 우리 이따 끝나고 커피 우유 하나 먹자. 딱이다. 커피 우유죠? 원래 그 딱 자기 전에 딱 샤워하고 맞아 몸 그 노곤노곤해졌을 때 딱 커피 우유 딱 그 원샷 해주면 잠 진짜 잘 와요. 아시죠 여러분들? 딱 그 찜질방 갔을 때 먹는 그런 것처럼. 맞아. 맛있겠다. 미안해요. 꽃보다 콩구리한테 더 눈길이 간대요. 근데 지금 콩구리 안 보일 텐데요? 콩구리 졸려서 숨 졸려요.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거의 졸려해요. 예전에 삼각커피 많이 마셨어요. 목욕탕 필수 코스. 짜부야 당나얌. 근데 언니는 흰 우유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저만. 흰 우유 맛없어요. 엄마도 흰 우유 많이 마시는데 아빠랑 언니가 좀 많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초코우유. 맞아. 언니는 좀 갈색. 달고. 좀 달고 갈색. 저는 좀 흰색. 그래서 피부 색깔이 우리 둘이가
갈색 파란색. 아니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계란 좋아하고 두부 좋아하고 닭가슴살 좋아하고 저 하얀 음식만 먹어요. 맨날 전적 사진을 보내주거든요. 근데 다 접시가 하얀색. 그래서 언니가 너 흰색만 다 흰색이네. 보내는 게 항상 계란 삶은 거, 닭가슴살, 우유 막 이런 거 보내면 다 생각해보면 다 하얗더라고요. 맞아. 우유 따라가는 피부색이라고. 이제 힘을 맛없대. 아니에요, 맛있어요. 민지도 족발 많이 좋아하나요? 아, 네. 저희 가족은 다 족발이 여기는 사랑입니다. 맛있겠다. 오늘도 또 고기 먹고 오셨다고. 소고기 먹고 오셨다고. 소고기 먹고 왔습니다. 생일은 난데 소고기를 나 빼고 먹었어요. 나만 빼고. 생일은 살 빼야 됩니다. 네, 맞아요. 볼살 좀 빼야 돼요. 바나나 우유도 좋아하세요? 어, 그럼요. 뚱땡이 바나나. 맞아요. 언니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고 있어요. 언니가 아, 제가 어색해하고 있어서 계속 꺾어지 마. 지금 질문을 다 민지에 대한 질문. 민지 언니, 언니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어, 이거였다. 언니 7일 동안 핸드폰을 꺼놓고 7일 뒤에 핸드폰을 켜서 본다면 누구한테 가장 먼저 왔을 것 같아요? 아, 가장 연락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이분이요. 아, 맞아요. 이분이요. 저 엄청 걱정해. 연락 한번 하루라도 안 했는데 혹시나 무슨 일 난 줄 알고. 맞아요. 어, 막 전화에 막 카톡이 어디야, 왜 연락 안 돼. 실제로 제일 많이 연락하는 네. 분입니다. 전 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좀 집착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수시로 안부. 네. 그런 거 많아요. 좋아요, 그럼. 다이어트 금지하래요. 네,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내일은 뭐 하나요? 내일은 이제 연습하고 언니랑 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어, 뱀철이요. 오,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지? 오, 대박. 어떻게 알지? 진짜. 어떻게 알지? 우와. 짱인데? 뱀철이 씨. 뱀철이 씨가 유명해서 그러게요. 뱀철이 씨를 아시네. 오. 내일 생일인데 연습을 아 그 대신 연습이 막 그렇게 오래 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동현이 얼마 안 남아서 생일이어도 연습해야잖아요. 아 K의 기타 실력은 업데이트 됐나요?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이따 언니한테 들려줄게. 언니가 한번 하기 좀. 오 네. 민지님 인스타 팔로우 해달래요. K 오늘 뭐 먹었어요? 생일인데 아 오늘 생일 아니고 내일 생일이기 때문에 내일 맛있는 거 아, 5분 남았어요. 5분 남았어요? 오늘은 배우분들이랑 같이 그 수제버거 먹었어요. 그 M으로 시작되는 거. 그래서 같이 시간이 좀 남아서 그 라이어 게임이 있거든요. 라이어 게임 같이 동그랗게 앉아서 라이어를 찾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그래서 햄버거 먹으면서 같이 게임해가지고 마피아 게임? 어, 그런 느낌? 그래서 재밌었어요. 오늘 좀 많이 배우분들이랑 친해져서 연출님하고 다 같이 껴가지고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너지, 너지 이러면서 그래서 한 번도 안 걸려가지고 그래서 진 사람 세 명이 걸려가지고 족발 사기로 오~ 지금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케이를 위한 게 있는 거 다들 족발을 또 좋아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 그러면은 진 사람 족발 사기 말해가지고 지금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어, 민지 씨도 노래 잘 부르세요. 이걸로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비하인드 말하고 싶은데 이거 비방용이라서 안 될 것 같아. 아 근데 비방용이라 안 될 것 같아. 이거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언니가 근데 노래방 자주 갔었어요. 언니가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잘 하는 건 모르겠지만 노래하는 건 좋아해가지고 언니랑 노래 많이 했었어요. 어 여러분 지금 공주님 두 분을 보시고 감사합니다. 그럼 갑자기 좀 차분해져야겠다. 공주님 지금 공주처럼 아 제가 좀 너무 업돼 있어가지고 방금 공주처럼 차분할게. 케인이 너무 신났대. 언니 있으니까 좀 너무 신나요. 그리고 언니가 우리 회사에 있는 것도 너무 신나고 그리고 또 이것도 TMI, 비하인드가 있는데 또 회사분들이 퇴근을 안 하고 아 그러니까 너무 케이 생일 브이앱 한다고 또 남아서 지금 안 보이시지만 너무 네, 여기 다 이렇게 네, 그 축하를 또 하고 가신 분들도 있어요. 저 얼굴 보고 인사하고 가신 분도 있어서 너무 케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회사예요. 집인 줄 알았나봐요, 다들. 아, 이게 대형이 어, 하얗게 돼 있어서 회사입니다. 급차분해졌대. 아, 공주. 네, 공주. 네, 공주라고 하시니까 또 공주처럼 말해야지. 잘 부르실 것 같대요.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어, 우리 팬분들은 진짜 마음이 진짜 예뻐요. 저보다 더 감사할 줄 알고.
K가 평소에 잘 살았나 봐요. 네, 잘 살았나 봐요. 다행이네요. 조금 있으면 지금 몇 분 남았지? 3분 남았어요, 여러분. 이야. 살짝 좀 그 느낌이에요. 새해 밝기잖아요. 어, 진짜. 카운트다운 하는 느낌. 기다리는 느낌. 맞아. 항상 우리 가족끼리 많이 카운트다운을 했었어가지고. 언니랑 있으니 집에 억양이 나온대요. 그래서 집까지. 아, 편안한 그 느낌 때문에. 그런가 그치? 봐요. 어머, 우리, 아, 민지님은 꽃들 중에 목련 같대요. 오, 목련도 이쁘죠. 우와. 봐봐. 민지 누나 I'm not cool 춤추신 거 잘 봤어요. 아, 아니 이분이 언니에 대해서 잘 알아. 아 대박. 뱅소리도 나오고 이분이 언니 팬이신 것 같아요. 아 부끄럽네요. 근데 저도 언니가 영상을 보내줬는데 아니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언니가 춤을 진짜 잘 춰요. 그 끼가 사실 언니가 끼가 더 많긴 해요 저보다. 저도 러블리즈 연희 씨. 저도 그러고 싶은데 나이가 아니 형님의 권한이라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특별 무대라도 할 수 있으면. 언니가 키가 진짜 많아서 그때 영상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그 의상도 언니가 다 직접 준비해가지고 그 언니 화이트 펄을 했거든요. 사실 제가 케이크거든요. 케이크예요. 케이크 좀 이렇게 협찬해서 썼어요. 네. 해피 버스데이 케이크. 어 됐어요? 아직 2분 남았어요. 2분 남았어요. 확실히 무용을 하니까 언니가 춤도 잘 추는 것 같아. 어 저도 춤추는 것 같아. 어 은근 많이 보셨네. 다들 언니에게 관심이 많아요. 슬슬 언니 러블리즈 영입이 아마. 이분전! 여러분 이분전이에요! 이분전! 이번에 이사했어. 아 이사. 아! 다시네. 오 대박. 1분! 1분! 60초 남았어요. 60초면 충분한 스타일. 1분! 1분전! 역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맞아요. 저도 편해요. 너무. 그리고 회사에서 하니까 더 편해요. 집 같아요. 생일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 되나요? 그러게요. 생일이니까 복도 많이 받으면 좋겠죠. 어 민지 언니 서예진님 닮았대요. 우와! 와 완전 극찬. 감사합니다. 부럽다. 너무 예쁘다. 나 서예진님 너무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너무 예쁘신다. 여러분 이제 몇 초 안 남은 것 같아요. 10초 내렸대. 10초. 9 8 7 어, 6, 6 아직. 와 연주진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예쁘다. 자 시작. 생일 축하. 러블리너스와 함께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축하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와! 생일 축하해! 어, 행 너무 이쁘다. 행 진짜 너무 이쁘다. 오늘 내 드레스 코드 한번 딱 맞아요. 진짜. 오늘 나 그냥 하늘색 그냥 입은 건데. 너무 이쁘다. 형 케이크가 너무 이뻐요. 해피 버스데이 케이크. 해피 버스데이 케이크. 이거는 저희 우리 집 가서 먹도록 합시다. 아, 네. 둘이서 네, 원래 다이어트 할 땐 빵이죠. 오늘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는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뭐가 왔는지? 어머머! 어머머! 와 멤버들이 또 지금 12시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지금 소울 언니랑 로켓펀치 윤경이랑 수정이가 지금 와. 제일 먼저 12시 되자마자 왔어요. 짱이다 역시. 와 일단 서울 언니 메시지. 어머 선물까지 보내줬어. 고마워요 언니. 지연찡 생일 너무 축하해. 오늘 하루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고 선물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우와. 너무 잘 언니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쁜데? 어, 근데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언니 내가 그 브이앱 끝나고 답장할게요. 고마워요. 그리고 수정이도 12시 되자마자 왔어요. 언니 생일 축하해요. 오늘 행복하고 즐거운 생일 보내기를 바래요. 뮤지컬 너무 기대 중. 뮤지컬 준비 건강히 잘하고 언제든 기다릴 수 있으니 날짜 비면 밥 먹어요 언니. 그래 내가 밥 사줄게. 뮤지컬 보러 오렴. 윤경이도 왔네. 뮤지컬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그래도 생일이만큼 행복하게 보내세요 라고. 고맙다 윤경아.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12시 되자마자 이렇게 연락이 올 줄. 어, 저 댓글 좀 봐야겠어요. 신난다. 신난다. 선물 받았다.
그러게 투수점 1, 2등이요. 오 그러다 그러다. 그러네. 윤경이도 거의 1등이나 말 비슷하긴 한데. 와 예상 선물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니에요. 윤경이 착해 뉴스위 투수점. 아 너무 고맙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태어나줘서 고마워 감사해요. 선물 뭐예요? 아 그건 비밀. 제가 받으면은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리더의 품격. 근데 진짜 오 다르다. 고맙습니다. 다들 빨리 뮤지컬 다 초대하고 싶어요. 그러면. 언니 몇 시에 태어났어? 어, 나 시간을 헷갈려. 아침이긴 해요. 윤경이 사회생활 잘한다. 아니 이건 사회생활이 아니라 저와의 그 정도 이제 깊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정이 많은 거죠. 고마워요.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카운트 아예 보면서 보냈겠다. 시간을 보면서 12시에 땡치면은 이게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은근 이게 애정이 없으면 이게 안 힘들어요. 12시 땡치면서 보내는 게. 고마워요. 오늘 진짜 너무 행복한 생일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K 생일은. 그쵸? 이제 저. 저 오늘 그냥 안 잘 거예요. 저 그냥 오늘 밤 셀 거예요. 여러분 브이앱 그냥 다들 퇴근하시라고 브이앱 놀까요? 아침까지 달려볼까요? 연습하기 전까지 한번 내일 아침 픽업인데 그 전까지 한번 우리 놀아볼까요? 지금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교수님 아니 팬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를 또 진지하게 말하면 아, 해 교수님이랑 아, 그래서 계속 댓글에 교수님 생일 축하해 내가 그 막 명언 얘기도 하고 내 인생 얘기도 많이 해드리거든 팬분들한테 난 내 얘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럼 캐 교수님이라고 진짜 다 지금 계속 댓글에 캐 교수님 오늘 교수님 너무 행복하네요 오늘 학점은 그냥 다 A+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날이니까 오늘 과제 없어요 여러분 그냥 노세요 오늘은 생일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같이 놀아요 그냥 너무 좋아 그리고 오늘 또 저희 매니저님 그 하태하태 매니저 오빠가 또 따로 또 선물을 줘가지고 또 언니 온다고 해서 언니 것까지 하나 더 준비를 해줬어요 어 가져 어, 그거 내가 직접 만드셨다 그 팬에 꽃이 있어요 오늘 진짜 꽃은 진짜 케이는 꽃과 이게 입꼬리인가 봐요 팬 안에 생화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핑크 색깔 갖고 언니는 블랙으로 가졌는데 안에 빨간색 꽃이 너무 예뻐 내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그 살짝 너튜브처럼 이렇게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거 자세히 보면 진짜 생화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선물해줬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저는 좀 꽃과 좀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꽃에 대한 선물을 많이 진짜 오늘 여기 다 꽃이다. 오빠, 저는 꽃도 좋아하기도 하고 오늘은 제가 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케이크 준비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오늘 나는 잠은 다 잤어요. 잠은 다 잤어. 역시 하태하태 그래서 태영 오빠 이게 그 하태영이라서 이름이 팬분들이 하태하태로 별명을 지어줬어. 민지의 지와 지연이의 지가 같은 지였나? 아, 아닌가? 전 복지. 아, 달라요. 응. 저는 뜻지. 아, 알지인가? 응? 어, 수연이도 왔어요. 어머, 고마워, 얘들아. 수연이도 메시지 한번 읽어볼까? 케이 언니, 생일 축하드려요. 너무 고맙다, 얘들아. 내가 이거 뒤에 끝나면 다 답장할게요. 고마워요. 이렇게 12시가 되자마자 메시지가 많이 오고 있어요. 아 지혜 언니가 지어준 거구나 하태 너무 잘 어울려요 하태 하태 오늘 지연이 누나 기분이 많이 좋아 보인다 그쵸 생일은 좋을 수밖에 없어 그 이렇게 신나도 이해해 주실 거잖아요 오늘 주인공이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잖아요 어, 너무 좋다 다 사회생활의 신이라고 아니에요 맞아요 수연이도 3일 전에 생일이라서 제가 이제 메시지 보냈었거든요 비슷한 시기 오늘 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라고 서로 이렇게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민지의 집자는 안구 복지래요. 안구의 복지. 와우. 와우. 누나 태어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저도 고마워요. 진짜 365일 생일이었으면 좋겠다. 너무 좋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늘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요. 생일인 만큼. 또 하얀색 드실 거예요? 아, 지금 거미님 뭘 먹을까? 좀 치즈 들어간 거 먹고 싶어서 치즈케이크도 먹고 싶고 한 판짜리도 먹고 싶고 그 요 케이크도 먹었어야 해서 어, 이거 뭐가? 이거 뭔가 안에 초코 케이크
초코팅인 것 같은데. 오, 살짝 초코 튀어나왔다. 이거 내일 이제 새벽에 어머니가 미역국 끓여주시러 잠깐 저희 집에 오거든요. 그래서 아빠랑 다 같이 나눠 먹거든요. 아침을 같이 먹기로 해서 엄마가 또 갈비, 제가 갈비도 좋아하거든요. 갈비를 또 제공해줘요. 그래서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엄마는 엄마를 기다리기도 해야 돼서. 노래해줘서 고마워요. 평생 노래해주세요. 네, 저는 평생 노래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들어준다면 초코케이크. 초코가 잘하고 있대. 아니 여기 아까 그 초코 잡던 부분이 거기가 초코가 생소 보이는 애들이 자기 주장을 막 펼치고 있어. 나 초코 케이크야 라고. 저도 사실 이게 무슨 케이크일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이네. 아 보이네. 갈비 맛있겠다. 엄마 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입니다. 띠드버거랑 띠드케이크로. 생일은 역시 족발이지. 인천 고향 가요? 아니 어머니께서 배달 와주세요. 미역국 끓여서. 짱이죠 엄마 짱. 민지님, 지연님, 어머니 예쁜 두 딸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이거 엄마가 브이 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어머니 감사합니다. 장모님 갈비찜?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태탄절을 맞아요. 오늘 누군가에게 네. 너무 화목해 보여서 본인도 너무 행복하다고. 오. 맞아요. 저희 가족은 진짜 다 친구 같아요. 엄마랑도 맞아. 친구 같고. 맞아요. 저희 집은 진짜 다들 화합해야한 것 같아요. 아빠도 되게 장난도 막 애교도 많아서 사실 어려운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재밌어요. 같이 넷이 있으면 진짜 시끄럽고 엄청 거의 네, 여자 4명 수다 떠는 느낌이라고 하면 돼요. 아빠도 말이 많아서 수다쟁이여가지고. 저희 가족은 다 좀 K성격 있는 4명이 모였다 생각하시면 알 것 같아요. K성격의 4명. 어, 하트 200만! 우와 감사합니다! 언니까지 있으니까. 어, 메시지가 또 왔어요. 네네. 저의 개인적인 지인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 하트 200만 감사합니다. 와. 저절로 웃음이 지어진다고. 장모님 곧 찾아뵙겠습니다. 아마 첫곡 오시면 저희 장모님 보실 수 있을까? 저희 장모님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뭔가 평소랑 달라 보이는데요. 좀 제가 많이 업돼 있어서 맞아. 이 텐션은 사실 보기 좀 드물긴 해서. 제가 원래 평소에 이렇게 업돼 있진 않으니까 좀 차분한 느낌이긴 해서. 다들 차분해요. 그래서 되게 그 공주공주한 성격을 차분한 여러분들 되게 차분하죠. 원래 이렇게 제가 말 빠르지 않은데 오늘 좀 제가 포텐 터져가지고 지금 이 거의 지금 좀 랩하는 느낌인데 원래서 되게 차분하죠 여러분. 그쵸? 콩물이 빠졌어요. 콩물이 잘 흘렀어. 콩물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옆에서 떠드는데도 잘 자네요. 오, 근데 자기 얘기하는 거 알고 알아, 이제 또 깼어요. 언니 얼굴 잘 안 보인다. 꽃이 짧죠? 어, 이거 반 가려도 좋은데. 아, 괜찮아요? 네. 아, 그렇다면 자체 보정하듯이. 아, 아 근데 얼굴이 화사해 보이겠네. 오늘 K-텐션 살짝 오키급 텐션. 오키! 오키! 오랜만에 오키! 아, 오키 또 보고 싶어요. 오키 진짜 네.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맞아요. 생각난다. 선배! 이거 맨날 바카스 챙겨서 선배 괜찮지? 맨날 맞아. 다시 그 목소리 톤이네. 콩굴이 잘 것 같아요. 콩굴이 몇 살이지? 콩굴 몇 살이요 여러분? 콩굴이 올해 이제 5살입니다. 맞아요. 콩굴이 곧 생일이다. 어, 콩굴도 곧 생일이에요. 콩굴이 생일 때는 맛있는 간식을 사줘야겠어요. 맞아요. 콩굴이 간식을 진짜 좋아해요. 쳐다봐. 간식 하니까 쳐다봐. 어떡해. 간식 하니까 눈이 동그래졌어. 콩굴이 안심 구워줄게. 콩굴이 소고기를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 입이 고급이어가지고. 오, 지금 뭐 이러면 소고기 얘기하니까. 뭐 이러면서. 아니 이 친구가 소고기만 먹어요. 특히도 그것도 한우. 한우. 한우를 좋아해요. 한우. 맞아. 오늘도 저희는 차돌박이 먹고 콩굴이 진짜 안심 먹었어요. 콩굴이 입이 고급이라. 어머 일어났어. 와, 소고기 지금 찾고 있어요. 대박이다. 웃고 있어요 콩굴이. 콩굴이 진짜 간식도 되게 좋아하고 입이 고급이네 다들. 한우만. 어떡해. 아빠가 콩굴이 전용 그 불판에 항상 고기를 구워줘요. 진짜 강아지 최고. 한우 인정. 소고기 찾고 있는. 소고기 얘기는 다들 인정이래요. 한우는 그쵸 사랑이 많이 내 사랑. 나도 한우가 최고인 것 같아 진짜. 고기 얘기 듣고 자동 기립.
일어났어. 일어났어요. 눈이 지금 희동그레졌어. 대박이다. 최고급 한우만 먹여요. 또 1등급 한우로. 그렇죠. 특불 아니면 콩물이 또 네, 네, 안 봐요. 비싼 건 뭐. 저 친구가 저보다 더 잘 먹는데요. 나도 콩구리로 태어날래. 저도 가끔은 콩구리가 부러울 때도 있어요. 맞아. 엄마의 사랑을 진짜 제일 많이 도착해서 가끔 저도 좀 질투나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콩구리야 나야 막 이렇게 하는데 가벼운 그런 질투를 하긴 해요. 콩구리가 너무 이쁘기도 하고 사랑받는 이유가 있죠. 인생은 콩구리처럼 콩구리 근데 진짜 너무 사랑둥이에요. 애교도 되게 많고 이렇게 산책 갈까? 이러면은 길을 쫑긋 좀더 산책 갈까? 길 쫑긋 그래. 이거 보여주고 싶네. 좋아. 귀여워. 귀여워. 콩수저래. 콩수저. 지금 신났어. 콩 얘기하니까. 콩을 지금 산책도 가야 되고 소고기도 먹어야 되고. 콩구리가 산책을 진짜 좋아해서 아빠가 항상 산책을 진짜 많이 시켜주거든요. 그럼 신나서 아빠 졸졸 쫓아다녀. 산책 가려고 하면은 뭐 아빠 말에 진짜 좋아. 장래희망 콩구리. 장래희망 콩구리 이름 지은 썰 알려주세요. 이거 제가 예전에 말했었는데 V앱 때 콩고물 그 맞죠? 네. 그 제가 예전에 V앱에서 말했었는데 콩고물색이랑 그 인절미색이랑 네. 비슷해서 언니가 콩구리로 지어줬거든요. 이름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콩구리. 맞아요. 진짜 실제로 보면 진짜 인절미랑 똑같아요. 그리고 너구리랑 닮았거든요. 맞아 콩구리가. 맞아. 진짜 인절미 너구리 느낌. 귀여워. 옆에 누구? 저희 친언니입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계신가 봐요. 저희 친언니예요. 저희 오늘 투자매가, 캐자매가 생일 브이앱을 하게 됐어요. 이거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이렇게 또 우리 울림 사옥에서 진짜. 이 캐자매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진짜 보기 드물기 때문에 오늘 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더 역사적인 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좀 설레져서 브이앱 보면서 아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한다 하면서 갑자기 좀 설레할 것 같아요. 언니랑 서로 말 편하게 해요 존댓말을? 당연히 반말하죠. 네, 반말합니다. 지금 방송이라 좀 저도 존댓말 가끔 가끔 나오는데 평소에 그냥 민지야 하고 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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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가 밥 사달라고 하잖아요. 저한테 밥 사달 때만 K 언니 밥 잘 사주면 특히 언니죠. 소고기 사줄 때만 제가 K 언니라고 근데 인정. 근데 저도 밥 잘 사주면 무조건 언니. 언니입니다. 맞아요. 김민지야. 민지님과 콩구리까지 라인업 화려하다고. 그쵸. 오늘 K 제일 신난 게 신기하대요, 다들. 어, 제가 이렇게까지 신난 적이 없었나 봐요. 다들 신기하시네. 그쵸. 다 밥 사달라 할 때. 근데 밥 사주면 예쁜 언니 맞아요. 맞아요. 저도 밥 사주면 무조건 언니라고. 저도 영광스럽네요. V앱에서 자매 V앱을 난생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네. 오. 헤이 화낼 때 어때요? 내가 언니한테 화낸 적 있나? 화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화를 나한테 낸 적은 있는 것 같아. 나의 내 자신한테 낸 적은 있는데 뭔가 언니한테 그래도 뭔가 언성을 높이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봐. 성격상 뭔가 막 알지 못해요. 막 이렇게 그냥 화내도 차분하게 화내요. 아 내가 왜 그랬지? 이런 느낌이요. 오히려 이렇게 더 다운되지 네. 막 언성이 올라가잖아. 언니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얘기는 적이 있는데 고민 얘기할 때나 맞아 제가 막 언니! 막 이런 적도 없어요. 언니 나 화났어! 이런 적도 없는 거. 네. 이럴 때는 차분해요. 제가 신날 때는 엄청 텐션이 높은데 맞아, 화날 때는 되레 텐션이 더 다운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저게 더 무섭대요. 그래요? 아 그런가? 나는 막 화 많은 사람이 더 무섭지 않나? 팬분들은 그게 더 무섭다네. 차분해서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더 무서울 수도 있는데 표출이 안 돼서 오히려 좀 다른 것 같아요. 반응이 진짜 안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베레 더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카트라이더 할 때는 눈으로 이렇게 했다고요? 아 세상 진지해요. 아 근데 저 근데 게임할 땐 좀 화 나는 것 같아요. 좀 와 이거 맞아 게임할 때는 게임할 때 좀 진지해요. 맞아요. 민지님도 카트 잘하나요? 어 꽤 잘해요. 꽤 잘합니다. 그때 모바일 카트 같이 했었는데 저 스피드 전에 근데 언니 스피드 잘해요. 네. 저는 아이템. 그래서 우리 같이 많이 그 소리 하면서 보이스 하면서 맞아 그럼 더 재밌어요. 같이 했었어요. 같이 소리랑 언니랑 어몽어스도 자주 했어요. 어몽어스 그 팸이거든요 저희 그 팸이 있어서 같이 그 보이스 하면서 어몽어스 하면 재밌더라고요. 조만간 같이 해요. 맞아 그 요새 안 하지 좀 돼가지고 게임할 때 저희 둘 다 좀 진심이에요. 맞아요. 언니랑 저랑 게임도 취향도 비슷해가지고 맞아. 언니도 그거 크레이지 아키도 좋아하고
뭐 추억의 게임이죠. 언니랑 진짜 PC방 가서 많이 했었어. 캠프팔 엄청 맞아, 사왔습니다. 캠프팔. 저 캠프죠. 언니가 빌리지잖아. 전 빌리지 어. 10 좋아하고. 맞아요. 저는 캠프 좋아하고. 헤이 어몽어스도 했었어. 네, 저 어몽어스도 좋아해요. 저희 다 진심이에요. 게임에. 게임에 좀 승부욕이 강한 것 같아. 분노의 질주. 그리고 그것도 많이 했는데 언니랑 큐플레이. 맞아. 그 막 성형하고 어, 언니가 오, 진짜 잘해서 저 진짜 잘했어. 맞아, 큐플레이. 맞아요. 전 옆에서 맨날 언니 하는 거 구경했거든요. 언니가 진짜 잘해가지고. 맞아, OX 기자하고 맞아, 옆에서 나 도와줘. 어, 맞아, 맞아. K가 피방을 갔었구나. 네, 저 언니랑 간 적 있어요. 이제 그 괜찮았을 때? 네. 그 상황이 저 괜찮았을 때. 그때는 아~ 갔었죠. 그때는 뭐 그런 시간 상관없이 가도 되니까 사람 없을 때. 그래서 우리 막 뭐 시켜 먹지 않았나? 먹자, 미숫가루 먹자. 어, 미숫가루 미숫가루 먹었던 거. 소떡소떡. 어 맞아. 고기가 맛있다. 소떡소떡. 그래서 저 PC방도 레스토랑 같이. 그래서 제가 그때 PC방에서 처음 모험을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와 퀄리티가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르더라고요. 둘 취향이 비슷한가 보네요. 네. 네. 맨날 따라다니고 OX 퀴즈 할 때? 어 맞아 아~ 이게 잘하는 사람 아 따라다니는... 맞아 아 그 말에 역시 큐플레이 아시는 분들 아, 알아 어, 그럼 나이대가 그러니까. 저희 때인데 후배 분들한테 말하면 모르는 잘 모르는 게임 잘 몰라서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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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큐플레이 없어지지 않았나? 아스 그러니까 요즘은 안 하는 거 같아 못 본 거 진짜 재밌겠네 먹으면서 게임하는 게 나이지 맞아요 동년배다. 아 케이크 안 먹냐고 하시는데 이거 집 가져가서 아, 야무지게 먹을 거. 케이크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서 먹기가 아깝긴 해. 일단 사진 좀 찍고 바로 먹기 좀 아까워서 어, 좀 건 사진으로 좀 인생샷 좀 남겼나야. 좀 추억으로 또 보는 걸 좋아해서. 큐플레이가 무슨 게임이지? 모르시네. 어 잠깐만 세트 차이입니다. 나는 아는데 큐플레이가 뭐예요, 여러분? 키즈키즈 업그레이드 된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어, 그전 이름은 키즈키즈 모르시는 분들 어 케이 언니 운전 잘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 저 지금 초보운전 스티커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맞아 근데 언니 그래도 나름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네 재미는 있는데 아직 완전 왕왕 초보인데 저도 아직 언니 차를 못 타봐가지고 빨리 창원을 가야 돼 언니가 네. 창원에서만 운전을 할 수 있다고 네. 서울 아직 어려워서 제가 간다 그랬어요 언니 드라이브를 저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창원으로 가려고요 놀러오세요 네 맛있는 거 사드리고 문토스트 먹을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팬분들한테도 문토스트 얘기했거든요 어 문토스트 너무 맛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서울이 많더라고 잠실에도 있대 아 이게 부산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알려주셨어요 아 그럼 굳이 찾아 근데 뭐 언니 보러도 갈 겸 나중에 잠실점으로도 한번 먹어보려고 꼭 안전벨트 매 당연하죠 저 근데 언니를 믿지만 그래도 당연히 안전벨트는 필수니까 제가 또 30으로 다닐 아 안전 아, 서울은 난이도 극상이라고 맞아요 어려워요 아, 네. 워낙 차도 많고 서울 부산은 뭔가 길도 어려워서 나도 못할 것 같아 잠실이 유명하대 문토스트가 아~ 저희 둘 다 문토스트 진짜 좋아해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좋아 항상 서울 올라가기 전 그 아침으로 먹어줘야 되는 문토스트 맞죠 운전도 혹시 카트 스피드전으로 하시나요? 그렇게는 못 언니 운전할 때는 엄청 운전은 아 여러분 게임으로 현실은 달라요. 네 엑셀을 잘 못 밟아요. 게임처럼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게임이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나 말 잘 빠르나 봐. 다들 말 되게 빠르다. 근데 평소에 내가 이러니까 언니도 별로 빠르게 생각 못 해. 원래 이런 모습이어. 언니 앞에서는 항상 이텐션이라서 맞설지가 않아. 그래서 언니가 이 빠른데도 말길 다 알아들. 오히려 제가 말이 없고 있으면 평소에 지금 평소 텐션이라 맞아 맞아 어 그럼 내일은 뮤지컬 연습이 없나요? 아니요 내일은 있어서 일찍 끝나자마자 언니랑 데이트를 할 겁니다 이종 보통이신가요? 이종 보통 그 뭐예요? 나 몰라요 네. 어머어머 또 막 메시지가 오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뮤지컬 썰 풀어주세요 아까 얘기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같이 동그랗게 하면서 라이언 게임을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족발을 얻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래서 그 팬만 먹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팬이 또 언제 모일지 사실 몰라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불안하긴 하고 언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명 꼭 저희 꼭 사주셔야 돼요. 너무 진짜 재밌었어요. 라이언 게임을 이렇게 많은 인원이서 한 건 처음이어서 멤버들끼리 해본 적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처음 해봐가지고 너무 재밌더라고. 네퍼케이 같아요. 아니 다들 배우분들도 족발을 좋아하셔가지고 다행이었어요. 오키 보고 싶어요? 오키 그러게요. 저도 보고 싶어요. 오키 앵콜 공연은 없나요? 그러게요. 또 나왔으면 좋겠다. 시즌2로 너무 재밌었는데. 언니는 키가 몇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66. 언니는 키 커요. 네. 우유는 제가 다 먹었는데 왜 키는 언니가 다 가져갔는데 저는 좀 의문이긴 한데 제가 언니 우유컵까지 다 뺏어 먹어서 욕심쟁이라서 너무 욕심 부려서 그런가? 너무 칼슘 과다 복용으로 키가 멈췄나봐요. 피부는 하얘졌는데 지금 스피드 김치볶음밥 레시피 속도 제가 최근에 보이스 얼리로 김치볶음밥 레시피 말해줬거든? 빨리빨리 빨리. 여러분 이렇게 프라이팬에다가 팍 이름을 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 말 빠르긴가봐 진짜 빠른가 보다. 근데 난 평소 말투 사실 이래가지고 저도 제가 빠른지 몰랐어요. 빠르구나. 여러분 좀 다시 좀 공주공주하게 차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니 이런 너무 속 터지지 않나? 난 너무 답답한데? 앞에 꽃 좀 치워달래. 언니 얼굴 너무 안 보이나 봐요. 언니 어쩔 수 없어요. 아 이게 약간 좋은데. 근데 언니가 좋대요 사실. 여러분 저도 언니 얼굴 보여주고 싶은데 언니가 이 가슴 속 꽃에 쌓여있는 느낌이 조금 이 마음의 안정이 누가 꽂히게 이런 느낌이 나는데 언니가 좋다고 하니까. 근데 얼굴 보이긴 보여서 괜찮아요. 아 말빠른 공주하래. 두 분 화장품 광고 찍으면 정말 좋겠다. 어 그러게요. 눌러주세요. 잘하셨습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피부 갖고 싶으시다면 별로 안 울려. 아니에요. 와야 돼요. 콩구리가 안 보여서. 아 근데 아, 콩구리 소리가 어 지금 살짝 보이긴 한데 거의 누워있어서 아마 꽃을 치워도. 아직은 카메라가 부끄러운 민디씨. 네 어차피 맞아요.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 광고주님 여기 있대요. 어머머 광고주님 보고 계신가요? 연락주세요. 화장품 광고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냥 서로 있는 게 보니까 마음이 편해진대요. 케이야 친언니 키 못 들었어. 166cm라고 합니다. 부럽네요. 제가 힐 신는 키네요. 힐 신는 그래서 언니는 항상 낮은 거 신고 저는 항상 높은 거 신고 나요. 저는 좀 키가 커지고 싶은 그 꿈이 있어서. 콩구리가 인절미의 검은 콩두기. 눈이 맞아요. 콩구리 눈이 진짜 까매가지고 예뻐요. 맞아요. 눈이 까매요. 콩구리 오늘 되게 얌전해요. 원래 되게 업돼 있거든요. 오늘 여기 예쁜 언니들이 많아서 좀 긴장한 것 같아요. 166이면 K랑 별 차이 안 나네. 그쵸? 맞아 별 차이 안 나요. K 165 아니에요? 네 맞아요. 1cm밖에 차이 안 나요. 별 차이 안 나요. 어, 언니 무용 안 힘드시냐고 물어보시네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연습 요새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 요즘에 출근해서도 하고 출근 전에 또 일찍 와서도 연습하고 집에서 또 쉬다가 밥 먹고 맞아 항상 연습실에 있어요. 언니도 진짜 연습벌레라서 네. 내가 메시지 보낼 때마다 항상 연습실. 사진도 언니 보내준다. 나 연습하고 있다고. 항상. 저도 항상 연습실에 있는데 언니도 항상 연습실에 있어. 좀 그 자매가 좀 닮은 것 같아. 연습은 진짜 근데 배신 안 합니다. 배신 안 해요. 진짜. 노력은 진짜 배신 안 해서. 전 연습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K 장신이네요. 오늘 K 생일이니까 아이고 하루 종일 들을 거예요. 야. 어, 아이고 한번 들려주시면 안 돼요? 야, 음원 틀까요? 나 민망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좀 부끄러울 만하가지고. 아 생일 이벤트 나요? 아 스트리밍 많이 했어요. 생일 이벤트로 예쁜 사진을 이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연습벌레 자매. 맞아 진짜 둘이 그런 성실함을 많이 닮았어요. 언니분은 K를 어떻게 놀리나요? 언니가 저를 잘 안 놀리죠. 잘 안 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되려 언니를 놀리는 것 같은데. 네. 잘 안 놀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자꾸 노래 부끄러워요. 아, 뭐가 껴야 해?
들 마음도 예뻐. 아이고 들어주세요. 음원이 더 소리가 좋기 때문에 예쁜 소리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성세자매 오늘도 들었어요. K앨범. 우와. 우와. 지금 14,000명 넘게 보시고 계세요. 이 시간에도 우와. 감사해요. 진짜. 다들 피곤하실 텐데도 K와 함께 이렇게 생일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는 안 할 거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더 하다가 10분 정도 좀 쌓들다가 여러분들도 자야 되니까 주무시간이죠. 네, 저 K는 아마 안 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주무셔야 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여러분과 좀 얘기하다가 K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 드리밍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드리밍 너무 좋아요. 저도 드리밍 좋아. 언니가 드리밍 되게 좋아해요. 드리밍 EV가 제 최애. 맞아. 그래서 언니 씻을 때 이 노래를 많이 듣는다고. 제 최애곡이. 샤워할 때 듣는 노래가 진짜 최애곡이거든요. 네. 맞아요. 오. 아 이거 하나 둘 셋 하세요. 하나 둘 셋. 드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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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하나 둘 다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드리밍. 여기에서 처음처럼 변치 않는 그때 그 마음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내 맘 깊은 곳 한 줄기 빛으로 채워줘 그렇게 내게 와줘 이제 Oh my dream. 아이고 목이 또 안 좋지만 네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목이 조금 갔어요 오늘 연습. 아니 이게 또 실제로 들으니까 더 심쿵하네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드리밍 너무 좋다. 아이고 감사해요. 아, 좀 더 좀 좋은 소리로 내드리고 싶었는데 좀 아쉽네요. 나중에 또 한번 들려드릴게요. 늘 준비되어 있네. 아이고 감사해요. 생일에도 선물을 주시네요. 저는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라서 그 제가 이미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또 주고 싶기 때문에 노래로 보답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음원으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서로 번호 저장 어떻게 했어요? 어 이거 궁금해하신 분들 있네. 아 저는 전 쨔연턴사. 저는 민디, 민디 하트. 저도 쨔연턴사. 저희 둘의 그 애칭이에요. 쨔연턴사 네. 민디. 언니가 자기 이름 말할 때도 민디 민디 하거든요. 네. 애교가 진짜 많아가지고. 민디 민디에서 민디. 언니분 답가하는 거. 갑자기 목소리 작아졌어. 근데 언니는 무용을 잘하기 때문에 노래는 이제 제가 가수기 때문에 제가 불러드리는 거고. 네. 언니에게 노래를 시키지 맙시다 여러분. 신비주의로 가는 걸로. 갑시다. 쨔연턴사. 그래서 언니가 쨔연턴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답가 당황. 이 꽃이 참 좋네요. 그쵸? 네. 얼굴이 티가 잘 나요. 여러분 자꾸 하나 둘 셋 하시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고마워서 자꾸 고마워요. 자꾸 언니를 놀리시네 이제. 저번에 아츄 같이 불렀던 거 기억나는데 우리 같이 불렀나? 어 우리 그때 그 어디 차 안에서 어 왜 불렀지? 아츄를? 뭐지? 그 KBS 그거는 기억이 나는데. 아니 V의 아 보이스 올리로.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때 새해 맞아. 장어 먹고. 맞아 맞아. 아 언니 노래 들으신 분 있네요. 네. 그때도 또 시키려고 또. 저 나름 지도 불렀습니다. 맞아요. 언니랑 저랑 예전에 추석 특집 KBS에서 프로그램 같이 나간 적 있어서. 나무 반짝 반짝. 맞아요. 같이 불렀었어요. 그걸로 섭외도 많이. 맞아요. 하트 몇만 되면 부르기로? 아예 여러분 너무 그때도 그래서 아츄를 맞아 근데 급속도로 저 하트 수 기억난다. 그래서 언니가 맞아 결국 불러버렸어요. 민놀말 민놀말 이제 민디 이제 K 안 돌리고 민디를 기억 안 남대. 어머나 기억 나실 텐데 맞아 그 추석 특집도 진짜 오래됐다. 와 하나 둘 셋 재밌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여러분. 여러분 빨리 이제 그만 다른 주제 하자. 자꾸 시키려고 하는데 좀 다른 주제 하자. 우리 10분밖에 시간 없는데 다른 얘기 합시다. 아츄 역주행 가세요.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츄 300만 되면 지금 몇 만이지? 248만인데 300만 되면 그럼 우리 공략을 하고 가자. 어 좋아. 노래가 아니더라도 300만 되면 마지막으로 딱 끝내고 가자. 뭐랄까요? 300만 되면
제가 노래를 부르고 언니가 그 무용을 해줄래요? 내 노래에 맞춰서. 아 좋습니다. 언니의 춤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노래를 하고 언니가 무용으로 답가를 해주면. 좋다 좋다. 노래는 좀 고민하고 있을게요. 무슨 노래를 부를지는. 노래 뭐하지? 언니 무슨 노래 해줬을 때 더 좋을 것 같아? 춤출 때? 뭐 아까 우리 노래 중에 무용으로 표현하기 좋은 발라드가 더 편하지 않나? 발라드. 뭐 불러주지? 이비 불러줄까요? 언니의 제 이비 이비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이 세대. 아 살다 보면 할까? 오랜만에? 좋아. 살다 보면 괜찮다. 살다 보면 하자. 살다 보면 앵콜. 좋다 좋다. 그 후렴 부분만 하면 되겠다. 오랜만에 캐다 보면 가겠습니다. 캐다 보면 눈물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엔딩 눈물. 그건 제가 엄마를 보고 흘렸던 그러니까 비하인드예요. 네. 아니 막 노련미 하는 분들도 있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연기를요 잘할 수 없어요. 정말 그냥 딱 위를 쳐다봤는데 관객석에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일부러 제가 노래하는 동안은 위를 안 봤거든요. 엄마를 보면 울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노래하다 위에를 봤는데 엄마 딱이 엄마도 근데 막 이러고 계신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눈물이 딱 흘렸는데 그게 방송이 딱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사님이 놀려줬어요. 너 이거 네가 노린 거지? 하면서 아 설마 제가 그 노래 끝날 때까지 그 눈물 참고 했다 이렇게 한 방울을 할 수가 없어. 제가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못해요 여러분. 한 3분 몇 초 정도에 눈물 한 방 흘려야지 이러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아니 엄마 보자마자 사실 눈물이 딱 눈을 그냥 감아버렸어요. 눈물이 더 날 것 같아서. 사실 리허설 때는 아예 제가 대성통곡에서 노래 못 불렀어요. 울어버렸어. 그때는 엄마가 리허설이 없었는데도 언니를 봤는데 그냥 막 눈물 언니랑 이제 이렇게 마주보는 게 있거든요. 딱 이 장면에서 리허설 때 그냥 제가 아예 노래를 못했어요. 그래서 리허설 그냥 망쳤죠 사실. 근데 이제 그때 이사님이 리허설 때 보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사님은 그때 눈물이 났었대요. 저의 리허설을 보고 뭔가 슬펐다고. 그래서 본방 보고 너 이거 이러는 거 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저 절대 노린 게 아니다. 근데 진짜 그날 모든 출연자들이 다 울었었어요 사실. 맞아 모든 다 울었어요.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300만 되면 지금 258만 가고 있습니다. 맞아 그때 진짜 걸스필 탈 때도 진짜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맞아 추억이. 미주 언니 전화 왔어요. 여러분 스피커폰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이 자기. 와 노래 불러준 사람은 언니가 다음이야. 자기 고마워 자기. 지금 V앱 중이에요. 언니 목소리 나와도 괜찮죠? 아 V앱 중이야? 네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 아 그치 V앱 파는 합의했구나. 네 저 팬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아 그래. 아이고. 갑자기 아이고. 아니 어색하다요. 러블리노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주 오늘 케일 생일 많이 사랑해. 언니 갑자기 왜 이렇게 어색해. 언니는 이렇게 어색한 사람이 아닌데. 아 왜요? 나 갑자기 어색해졌어. 언니 우리 다음 주에 보기로 한 거. 이만? 네 맛있는 거 먹자고. 잊지 않죠. 자기 고마워. 그래 언니랑 저 언니랑 그거 하는 중이구나. 부협 하고 있어 언니랑. 사랑합니다. 반가워요. 아주 잘 보고 있어요. 그래요 생일 재밌게 보내. 고마워. 아이 내 연락할게요.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아이. 와 미주 언니가 이렇게 전화로. 요새 언니랑 저랑 그 미주 언니랑 그 애칭을 자기라고 하고 서로 자기 또 룸메 아니었으니까 킹미주와 요정 K라고 그래서 제가 언니를 킹이라고 불러주고 언니가 나한테 요정이라고 서로 잘 어울리는 애칭으로 서로 아주 요새 사이가 아주 알콩달콩해졌어요 아주 그냥 서로 떨어지니까 더 이런 것 같아요. 붙어있을 때가 떨어지니까 더 소중함을 안다고. 지현 씨하고 언니보다 목소리가 판박. 그래도 미주 언니는 바로 안 해요 언니 거를. 장난 쳐볼 걸. 이럴 때 장난 쳐볼 걸. 누구 전화 안 하나? 블랙 카메라 장난 쳐볼 걸. 근데 미주 언니가 언니도 방송에서는 이렇게 어색한 원래 이렇게 어색한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V앱이라고 하니까 어색해지네요. 장난 쳐볼 걸. 왠지 몰랐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260만 넘었거든요 이제. 지금 15,000분 넘었어요. 감사합니다. 떨어져서 이제 K의 리라쿠마를 안 볼 수 있어서
언니가 행복한. 아 근데 언니가 최근에 저희 집 놀러 왔는데 리더코마 되게 좋아했어요. 언니도 떨어지니까 이제 또 그 소중한 그리운 거야. 그 리더코마가. 맞아 리더코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지고 갔어요. 어 여기도 리더코마가 있네. 그래서 만지고 갔어요. 아 무작위로 한 명 통화 가보라고. 아 근데 너무 시간 늦었기 때문에 좀 오면은 사실 되는데 오면은 장난치고 싶은데 아쉽다. 리더가 몇만이죠? 270만 여러분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캐다 보면 오랜만에 들려드리고 싶어요. 진짜 원래 사실 콘서트를 이제 준비하게 되면 같이 원래 하고 싶었거든요. 빨리 그래서 진짜 대면 콘서트가 되기만 진짜 기다리고 있어요. 언니랑 또 무대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콩물이 비몽상. 콩물이 콩물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거의 지금 잘 시간인데 해탈 상태. 여긴 어디지? 여기 왜 이렇게 밝지? 막 꽃도 있고 막. 맞아 콩물 밝은 거 안 좋아. 정신이 없어요 지금. 콩물이 완전 인형이네. 맞아요. 지나가다 보면 콩구리 다들 예쁘다고 막. 맞아요. 지나간 사람마다 어 너무 예쁘다. 어 우리 왜 멈췄지? 어 우리 멈췄어. 왜? 댓글 올라갔는데 우리가 멈춰있어. 언니 걸로 누가? 왜 나 멈췄지? 지금 하트 미친 듯이 누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화면이 멈췄어요. 지금 우리 얼굴 나 잘 나와요? 어 다행히 내 거 핸드폰이. 잠깐 다시 켜야겠다. 어 제 것도 잘 나와요. 내 거 다시 켜야겠다. 아 됐다. 했습니다. 콩구리 한우 산책 다들 외워놨어. 네, 그 세 가지 제일 좋아요. 콩구리가 누나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친구 콩구리 진짜 귀엽다. 콩구리 가족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는? 어, 근데 이게 좀 날마다 달라요. 어느 날은 어 저고 어느 날은 고기 산책은 할배. 맞아요. 할배라고는 모를 수 있으니까. 아, 아빠. 그리고 잘 때는 할매. 맞아. 그리고 간식 줄 때는 케이 할 때 좋아하고. 어, 엄마를. 엄마는 이제 뭐 씻겨줄 때나. 씻겨주고 그런 것 때문에 저를 싫어하죠. 언니가 근데 제일 관리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엄청 해줬어요 언니가. 네, 또 꽃단장 시키겠다고. 다 빗질해주고 귀청소도 다 해주고. 하트 20만 남았대. 코가 간지러. 콩구리 털이. 콩구리 털이 지금 날라다니고. 20만. K 생활 이야기가 재밌대요. 오. 280만 명. 아 280만. 280만. 280만 명.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곧 이제 막 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캐다 보면이 시작됩니다. 날개로 뭔가 메스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캐다 보면 준비됩니다. 아 목 좀 풀어야겠네. 인생 콩. 근데 안무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럼 그냥 창작으로. 네. 사실 저도 기억이 안 나죠. 언니랑 뭔가 뭐 했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언니 같이 손 이렇게 같이 올려서 잘하고. 같이 그 언니가 여기 손 같이. 너무 피곤해서. 우리 오늘은 좀 다른 건 맞아. 그때는 이게 그 몇 년 전이니까 그때 사실 오그라들지 않았어. 근데 이게 다시 해보려고 하면 오그라들. 오늘은 좀 다르게. 어 몇 만이지? 280만. 여러분 빨리 하트 많이 눌러서 갑자기 멈춰지는 것 같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아 컴퓨터를 보시는 분들도 있네. 오. 아 K 기타 치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기타를 집에 아, 없어요? 네. 나 보고 싶다. 집에 가서 진짜 맨날 할게요. 연습하고 있거든요 기타를. 저도 맨날 선생님한테 그 기타 녹음해가지고 쌤 이거 맞죠? 이거 맞나요? 열정. 그럼 쌤도 아 틀렸으면 그 쌤이 보내주세요. 연주한 거를 아~ 이거라고 이렇게. 서로 진짜 열정맨과 열정K가 만나가지고 그리고 칭찬을 진짜 많이 해줘서 전 칭찬해줄수록 더 잘하는 편이거든요. 칭찬을 엄청 해줘. 제가 막 저 좀 못하는 것 같아 자신감이 없으면 아 지금 이 정도면은 이렇게 배웠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고 항상 복도다 줘요 선생님. 어 200만 아 300만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293만 가자 이제 300만 채우고 캐다 보면으로 인사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거의 한 시간 넘게 이제 브이앱했는데 오래 하고 있네요. 수다 떨다 보면 시간 진짜 빨리 가요. 진짜 몰랐어요. 저도 항상 이제 항상 시작하기 전에 아 오늘은 한 조금만 하다가 끝낼까 하다 보면은 점점 나도 모르게 시간이 엄청 많이 가. 팬분들 얘기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이 시간까지 같이 함께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5만 남았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 이제. 한 2분 뒤면 캐다 보면의 무대가 2021년 버전이 시작됩니다.
이 야밤의 춤, 노래와 춤. 저도 이 시간에 노래하는 거 오랜만이네요. 저도 이 시간에 막 컴백 준비할 때 이 시간에 막 노래하고 춤췄는데 오랜만이네요. 와, 몇 년 만에 캐다 보면은요? 오, 300만 됐습니다, 여러분! K로 300만 채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콩구리가 잠깐 잠시 콩구리 좀 잠시만 퇴장해 주시기. 자, 여러분 300만이 돼서 조심해요. 이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너무 K의 생일을 많이 축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너무 보답해 드리고 싶어서 저희 노래와 우리 언니의 춤으로 무용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V앱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언니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주 봬요. 자주 봬요. 또 볼 수 있으면 꼭 언니를 데리고 V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어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언니가 무용을 하면 책상을 잠깐만 뺄까? 잠깐만 빼고 언니가 보일 수 있게. 언니 일어나서 춤을 춰야 되니 상반신 무용으로 나 앉아서 같이 서서 딱 네. 그저 살다 보면 네.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하면은 하나 둘 셋 해주면 화면 좀 더 올려줄 수 있어요? 자. 좋아요. 좋아. 됐다. 아, 오늘 언니가 키 커서 좀 더 올려야겠다. 아, 저 신발을 언니... 벗겠습니다. 아니야. 됐어. 자, 갈게요. 이렇게 하다가 앞으로 볼까? 네. 갈게요. 셋, 넷.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나중에 또 언니와 이렇게 무대할 수 있는 날로 찾아볼게요. 안녕. 오늘 늦었는데 너무너무 고마워요. 얼른